CMIT, MIT 물질의 독성과 이 물질을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한다는 걸 기업들은 인지하고 있음을 재판 과정에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는 법원의 판결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억울한 심정의 코로나19 상황임에도 피해자들은 법원 앞에 섰습니다. 1심 무죄 판결의 핵심 근거가 된 인과관계 증명에서 동물 실험은 절대적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. 이미 피해자는 존재하고 이 피해자들은 SK와 애경이 만들어서 판 가습기 메이트 제품만 단독으로 사용하여 폐기 있는 손상을 입었습니다. 이미 세상을 떠난 피해자들과 살아있지만 고통 속에 살아가는 피해자들의 몸이 명백한 증거입니다. 무죄. 저희 피해자들은 절대 인정할 수 없습니다. 가해 기업들은 죗값을 치러야 하고 정부는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. 그때까지 피해자들은 절대 주저앉지 않을 것입니다.